만약에 W가 L이 0인 W를 찾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W는 이 웨이트 매트릭스는 그게 고유한 것,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매트릭스도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어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니까 어떤 우리가 L이 제로 되는 W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 W에다가 2를 곱한 두 배의 값을 갖는 매트릭스를 하더라도 L은 여전히 제로가 됩니다.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이 이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1.3이고 4.9가 나오고 플러스 1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것을 두 배를 해보는 거예요. 두 배를 해서 2.6, 9.8, 4.0, 9.8로 하더라도 역시 결과는 제로로 또 갖게 됩니다. 로스는. 그러니까 다양한 W 매트릭스가 옵티말한 것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로스, 이 부분 우리가 데이터 로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W에 의한 로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걸 이제 n분의 1로 나눠 놨는데, 평균값인데, 요 f의 xiw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값을 구하는, 그죠? 아웃풋을 구하는 yi 값을 구하는, 그리고 실제 yi가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추정한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로스트 펑션을 구하고, 로스 펑션이죠. 코스트 펑션. 코스트 펑션이 로스 펑션입니다. 계속 제가 로스트라고 말이 나오는데, 예전에 미드 로스트가 재미가 있어서 그랬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n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한 것이 이제 데이터 로스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로스의 이 라인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지나치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듯한 느낌을 주죠. 이런 형식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형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도 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에서 오류가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이 녹색점을 연결하는 이런 라인, 직선 라인이 좀더 바람직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전에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을 이렇게 녹색 선 같이 만들어 주는 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레귤라이제이션은 뭐냐니까 밑에 식이 나와 있는데 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레귤라이제이션, 특히 우리가 쓰는 것은 L2 레귤라이제이션, 이걸 쓰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게 W 스퀘어 LK에서 이게 이제 LK 곱하기 L 매트릭스 혹은 L 곱하기 K 매트릭스에서 W 값들을 다 곱한 것을 다 대주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RW L2 레귤라이제이션을 여기에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람다는 이 레귤라이제이션의 스트렝스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 식에다가 L 값을 구하는데, L 값을 이렇게 앞에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클릭이 안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식마에다가 람다를 넣으면은 레귤라이제이션 요 팩터를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효과는 밑에 있는 여기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W1이 이 경우, 이거 W2가 이러하고, 이것을 이제 W1X로 구해보자 하면은 W1X나 W2X나 값은 둘다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로스트, 또 로스트라고 했네요. 로스 펑션에 입력되는 값은 같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런 모델을 쓴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귤라이제이션을 넣게 되면은 이 식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와 이 경우 중에서 어떤 값이 더 높게 될까요? RW가 W1이 더 높게 되겠죠? 1의 제곱이고, 이것은 0.25의 제곱을 4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W2의 regularization 값이 더 낮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gradient descent를 하는 것은 이 L값, 이 전체 값을 낮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따라서 cost 함수 입장에서는 이 W1 형태의 이 weight 분포보다는 W2 형태의 weight 분포를 더 선호하게 그쪽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즉, 이 식에서 이 녀석 앞부분과 뒤에 있는 이 녀석과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란 말이죠. 상충되는 관계로서 얘가 커지면은 얘가 낮아지고 얘가 커지면 얘가 낮아지고 이런 그런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트 함수 입장에서는 둘 다 낮춰야 됩니다. 둘 다 어느 하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값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W1X보다는 W2X가 되는 것이 전체 값을 낮추게 되는 거죠. 로스 펑션.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거 레귤라리제이션 팩터를 넘어서 웨이트가 W1이 되는 것보다는 W2가 되도록 유도한다 하는 것이 이 레귤라리제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럼 W2가 왜 W1보다 좋은가? 이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내용인데 이 W1 같은 경우는 지금 X 파라미터들 중에서 인풋 중에서 첫 번째 인풋만 이용하라고 나머지 세 개는 이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W2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피처들을 다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은 피처들을 이용을 조금이라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트레이닝 해보면 W2가 훨씬 더 정확한 값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딪히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드롭아웃을 우리가 시키잖아요. 우리 딱 좀 있으면 바로 나올 건데 이미지로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서 몇 개의 피처들을 날려버리거든요. 그럼 드롭아웃 피처를 생각한다 그러면 W1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까지로서는 트레이닝 결과로서는 W2 형태가 좀 더 나은 트레이닝 성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R of W, Regularization Factor 넣고 기본적으로 이 L2 Regularization을 이용한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됩니다.